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AWL 2017 16강 A조 듀얼 터너먼트 경기 두 번째 매치입니다. 속대조 CC의 경기입니다. 옆자리가 걸렸어요. 야, 이거는 이런 어떤 변칙적인 상황은 또 누구한테 웃어줄까요? 네. 예전엔 옆자리는 무조건 휴먼이 좋다 이거였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맵이나 이런 건 변화하지 않지만 분명히 밸런스적인 부분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옆자리에 걸렸을 때 그냥 기가 막힌 워위치 하나로 옆자리 빠르게 그냥 뭐 타워러시를 너무나 잘 막아내고 워낙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옆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내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면 네. 우선 휴먼이 패스트 멀티를 했을 때 좋게 가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휴먼이 선택해야 될 답안지는 무조건 본진 플레이란 얘기인데 네. 사실 휴먼이 나이트프 상대로 본진 캐슬 같은 거 올려갖고 뭐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휴먼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1티어 타임에 좀 힘을 줘가지고 1랩 타워링이라든지 아니면 품맨 다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밀리샷 한 10기랑 대동해가지고 네. 트리테러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 밀리샷을 빠르게 본 CC 머릿속에 전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네가 할 건 이거랑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 그거랑 그거랑 그걸 막는 투원 트리플리스를 하겠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가 이 타이밍에 이제 나무가 100 모이면 헌터스를 올리고 만약 월을 올린다면 최고의 대처를 하는 거죠. 자, 일단 터틀락 옆자리가 걸리면 뭐가 됐든 간에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제 터틀락 옆자리 워낙에 동선이 짧으니까 한 방에 삐끗하면 경기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근데 변수가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선수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고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선수의 어떤 실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예전에 속이 아래였어요. 근데 요새는 CC랑 속을 서로 잣대를 매겨봤을 때는 속이 절대 아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속 선수가 저 골드리그 저 후드티를 입고 있잖아요. 네. 선수가 골드리그 후드티를 입었다 본선까지 중국에서 가서 찍은 사진일 텐데 네. 거기까지 실력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딱 잠깐 갔다 광탈하긴 했는데 네. 아마 그래서 새 걸 거예요. 옷이 아직도 잠깐 입고 벗었거든요. 네디즈 패왕 아닙니까? 속 선수? 네. 나갈 때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저거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저거는 네. 저 옷을 받았는지는 의문이에요. 아, 네. 네. 아마 나갈 때 이제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한국 선수, 중국 선수 이렇게 화려한 선수들이 섞여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건 또 서승희 대표님의 어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지 않았나. 사실 워크 팬들 입장에서 서승희 대표님은 박근혜 같은 존재예요. 왜 또 최고의 어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아프리카 서승희 대표님이 e스포츠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뭐 아까도 뭐 채팅창에서 어글 끄셨지만. 그 위메이드 폭스 예전에 그렇죠. 네, 그때 장지우 선수라든지 그때 네. 보면 CSGO 아 카운터 스트라이크 팀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슈마주 슈마주는 아니고요. 위메이드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팀도 있었고 워크래프트 3 팀도 있었고 네. 비주얼 게임 e스포츠 팀도 다 위메이드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위메이드에서 워크래프트 3를 굳이 만드나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굳이 이거를 왜 워크를 굳이 프로팀을 만들지? 워크래프트가 프로팀이 필요한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또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마린 선수까지 또 영입을 하면서 자, 아프리카 프릭스도 자 밀리샤 4기 정도 아니 7기인데 7기인가요? 아 이거 속 선수가 페이크 넣었어요. 뭔가 가서 트리테러를 액션을 하고 실패하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킵업 했거든 속? 포탈 가구하고 온 겁니다. 또 아 CC 대체 너무 좋아요. 밀리샤가 함부로 쭉 들어오지 못하게끔 데몬이 어글도 잘 끌었고 근데 속도 상관없는 게 어쨌든 1구를 두 마리 더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1구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5마리나 6마리만 집으로 돌아가면 나무가 트러블 생길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큰 액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일단은 밀리샤를 한 7개 정도를 대동한 다음에 뭔가를 할 것처럼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네. 액션을 취했지만 사실은 태클을 올리면서 스피드 부츠 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의 태클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중계 중에 뭐 맨날 안준영 해설 얘기하면서 했던 말인데 올인은 올인으로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빌드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속이 페이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CC가 뭔가 이렇다 대처 안 했어요. 그냥 무난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C도
대충 예상을 했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 이거 약간 오림치고는 약간 어설픈데? 여기다가 위스비 네. 위스비 지금 속선수의 바로 진영 본인 앞에 있어서 들어가서 아마 태커 올리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천밀리샷 할 때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C가 뭔가 프로텍터라든지 뭐 두 번째 워라든지 이런 걸 전혀 짓지 않고 단순 데몬 아처로 깔끔하게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 위습이 다 봤어요. 아 정말 CC의 선택이 궁금해. 아까 임피와 이제 리만드 선수의 경기를 우리가 다시 되뇌일 수밖에 없는데 와 아처가 6개 자 데몬 헌터를 때려서 일단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나요? 자 디나이 디나이. 아, 데몬 헌터를 일단 1점사를 해서 네. 돌려보냅니다. 트리오 베이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속은 라지컬이라는 카드를 꺼냈죠. 근데 임피 선수와 리만 선수 경기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게임은 리만 선수가 피해도 줬고 여러 가지 막 데몬이 초반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러면서 테크 피해를 좀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터니까지 다이렉트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한 타임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아무리 지금 CC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옆자리란 말이에요. 위험한 타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CC가 이 터를 바로 가면 위험해요 이거. 뭔가 네. 네이처스를 개발한다던가 프로텍터를 한 개 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단순 이터니티 다이렉트 가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거. 투어까지 지원 안 내요 그냥. 아까 저 원은 밀리샤들이 대거 올 때 네? 안쪽에다가 안쪽에다 지어놓은 워를 완성시켰고요. 투어까지 지원 안다면 네이처스 개발은 했나요? 워 방어력 한번 볼까요? 이네요. 개발 안 하고 이터니티 갔습니다. 그렇다면 CC에게는 저 이터니티가 완성되고 나서 될 때까지 약간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헌터 소울이 시간을 엄청 잘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위치가 이거 사실 헌터 소울 치는 게 되게 웃긴 게 위시반 두 개 나와서 고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로한 두 개만 올라가면 헌터 소울 깨져도 그만이에요 이제. 헌터 소울 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아처 여섯 마리가 점사하고 있는데 미리샤가 잡혔어요. 너무 좋은 위치에 건물을 잘 지어놨었던 CC. 그리고 그 건물이 헌터솔이었기 때문에 매치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속 선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옆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라지커 올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빼기는 뭐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건물을 친 건데 약간 꼬라박 느낌인데요 이거는. 네 조금 지출이 좀 컸습니다. 원더를 짓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헌터 소울이 파괴가 됐는데 거기다가 지금 CC가 선택했던 빌드가 예전에 아마존이야 이런 데서는 라지컬이 가끔 나올 때 사오바처를 굉장히 많이 뽑고 마곰을 성낸 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곰까지 아처가 시간을 번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곰이 완성이 돼도 아처가 어떤 백업 유닛 역할을 해주는 빌드가 있는데 지금 약간 그 빌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로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로어가 하나밖에 없고 헌터 소울이 파괴가 또 돼서 네. 근데 만약에 헌터 소울이 파괴되기 전에 자기가 투어를 할 생각이 있어서 올렸겠죠. 자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올린 거 봐서는 원로 체제로 아처 곰 빌드를 쓸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드가 예전에 아마존에서 라지컬 상대로 잘 쓰던 빌드인데 보겠습니다. 사냥 가능한가요? 어쨌든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좀 사이에서 이렇게 좀 농성을 하고 있는 건데 본맨은 그냥 소비를 하는 건지 살짝 컨트롤 놓친 거죠. 바이탈리 페리에트. 네, 왜냐면 지금 본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밀리샤 3마리 나온 거 4마리 5마리 지금 4마리 나온 거 이거 이제 마지막 밀리샤예요. 이제 나무 캐는 거 2마리밖에 없거든요. 밀리샤 근데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도 안 좋아요. 붙으면 안 되죠. 품맨이라지 밀리샤는 쭉 빠져야죠 라이프 쪽으로. 아 근데 품맨 조금 잃어요 허무하게. 아 이게 너무 깔끔한데요 CC의 어떤 수비력이. 너무 좋은 위치에 워 두 기가 정확하게 버티고 헌터솔 올리는 거 보니까 로어를 아니면은 막 진짜 뭐 업그레이드 용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 아처 사업 이런 거 아처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 공업이라든지 마크맨십이라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데 못 나가요 지금 옆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외줄타기입니다. CC 입장에서는 빨리 네이처스 눌러야 할 것 같죠 자원이 된다면. 한번 헛발 딱 발 한번 헛디디면
선길 낭떠러지 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터틀 바로 옆자리. 네. 아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CC가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그림이 CC가 처음에 밀리자 옆자리인 거 확인하고 달려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이 CC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뭔가 중간 과정에서 피해본 거 없고 마금까지 다이렉트로 갔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다수 아처에 소수금 섞는 빌드까지 지금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CC 입장에서 지는 게 더 이상해 지금 사실. 오히려 자 분명한 게 하나만 잡으면 아크메이트 3레벨이거든요 네. 자. 유닛 구성이 곰드라가 아니라 곰아처기 때문에 이래 머저리에 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3레벨 먼저 찍겠다는 작은 거 잡고 3레벨 2레벨 나이트부터 그렇죠 쉬지 않죠. 오히려 저는 아 아이템 안 좋고요 나이테프가 여기서 나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품을 사냥하는 것보다. 아이템은 거의 마지막 타이밍 같은데요 옆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 수 있고 로어를 하나 더 올리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헌터 소울이 파괴된 게 CC 입장에서는 뭔가 타이밍이 좀 꼬인 게 될 수도 아니, 있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자원이 만약에 정말 후로가 그때 당시 바로 필요했으면 올렸죠. 근데 이제는 인구수 50하고 루어 체질 완전히 변환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 더 올리는 정도예요 그냥. 그렇군요. 네. 아 지금 인구수를 49에서 지금 맞춰놓기 때문에 자 포크나이트 먼저 쓰면서 마지막 타이밍에 마지막 타이밍 자 비스 스쿨을 쓰면서 상대가 워도 없고 문헬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이겨야 돼요 라지컬로. 자 보존 스텝 라지컬은 전부 등 돌리면 안 됩니다. 맞는 것만 빼야 돼요. 자 워터 엘리멘탈 2레벨이 그나마 드라이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러고 좀 발휘하긴 합니다만 포탈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데몬헌터 포탈. 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선방했어요 속이. 바로 들어가지 바로 상점 잡고 힐스 사서 가기에는 또 리주하고 곰 인구수 60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땡겨서 잡을 생각인가요? 위험하니까 이트레인 재울리는 채 네 괜찮죠. 블리자드입니다 네. 이제는 블리자드입니다. 왜냐면 상대 유닛 구성에 드라가 아예 없기 때문에 슬로우와 또 시너지가 나고요. 거기다가 또 좁은 지역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탁월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 300원이란 자원이 라지컬의 어떤 타이밍을 지금 보시면 인구수가 약간 정책이거든요. 이 정도 인구수면 사실 마곰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CC 선수가 약간 좀 정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러는 데가 여길 사냥할 수 있다면 아 이거 좋은데요. 여길 사냥할 수만 있다면 방해 안 받고 상할 수만 있다면이거든요. 블리자드 떨어지고요 힐링룬도 나오고 이사냥터는 아이템도 뭐 여차하면 오라류 나오고 자 왔는데 자 오걸 오걸은 어디 가냐 오걸은 어디 가냐 메인클럭 우선 경치는 이제 휴먼이 번호 저 오거 위저드 오거 위저드까지 나이한테 갔어요. 아 이게 크죠. 아 이거 사실 휴먼이 필요했던 라이트닝. 자 뭐 최선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정옥 선수 좋습니다. 아 이거 인구수가 3티어 나엘이랑 2티어 휴먼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동실력이면은 사실 나엘이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블리자드 떨어지는데요. 라이플 한 마리 저 조그만 라이플 한 마리랑 더 큰 곰 한 마리랑 가격이 비슷해요. 타키가 다른 것 뿐이거든요. 자 결국은 밀리죠. 블리자드 한번 아크메이지 위치 위치가 포탈. 네 블리자드를 쓸 수가 없어요. 앞라인에서 좀 뭔가 받쳐주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결국 속이 지금도 다이렉트로 엎어져봤자 타이밍 안 나오니까 이거 아까 이득을 네. 봤을 때 바로 달려서 좀 더 압박을 줬어야 된다. 왜냐면 아까 보시면은 스펠브레이커한테 좀 마나가 빨려가지고 곰이 리주고 리주 마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CC가. 그렇죠. 그런 동안에 오거로드 지어 사냥을 브라이트닝 아이템 뭐 안 좋은 거 나왔지만 저 리주를 빨리 풀어야 돼. 리주를 스페스틸로 아 좀 늦게 풀었어요 리주도. 아크메이지 이거 스펠브레이커 숫자가 아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데요. 곰들을 잡을 수가 너무 잘 버팁니다. 네 곰이 다 녹아도 라지컬 다 녹으면 미래 없거든요. 밀리샷 타이밍 예술입니다 힐스랑 밀리샷 타이밍 예술이에요. 자 데모터 지금 뒤에서 어비저비죠.
곰이 하나 둘 놓기 시작합니다만 아크메이지 부족 포션 쇼. 자 데모노토 데모노토 위험한데요 데모노토 위험한데요 도전이 있긴 있는데 교적 굉장히 잘 꺼져 지금. 야 이거는 자 이거는 나가시지까지 나가시지까지 아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한번 밀어냅니다 속이. 자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리즈버네이션으로 지금 다 체력 회복한 데모노토가 들어옵니다. 아 어디서 리즈를 받고 왔나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취지 아 취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트위스티드 매도우 속대 CC 1대0으로 CC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CC 선수도 보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안정적이네요. 뭔가 흔들기를 하고 페이크를 써보려고 속 선수가 움직여 봤지만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를 해냈고 사실은 중국의 CC를 뛰어넘는 신성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라이프 네. 라이프도 CC의 업적을 넘지 못했어요. CC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중국에서 사실 나엘은 굉장히 좀 찬밥 신세였거든요. 그렇죠. 그 나엘 라인을 유지했던 선수 유일하게 CC만 유일하게 국대였어요. 나엘 테프란 종족이 끼지 못했는 다에 CC만 항상 꼈거든요. 그 정도로 CC가 아까 뭐 말씀해주셨던 언데드의 해피 그런 느낌처럼 예전부터 정말 잘했던 선수 예전부터 지금 속 선수 빌드가 알타를 당겨서 지금 용병 캠프 잡는 빌드가 아니라 지금 이거 품면 숫자를 두기 유지하는 일렙 멀티 빌드인가요? 틈에서 용병 캠프 일렙 멀티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렙 멀티가 쉽게 되는 맵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을 놓치면 약간 휘둘리는데 속 선수 지금 흠에서 일렙 멀티는 우선 사냥도 아예 견제를 안 받아도 약간 아파요. 그냥 혼자 잡고 있어도 아프고 그 우선권을 뺏긴 순간 약간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영구소에서 뭐 슈레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플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겠습니다. 오나요? 바로 달립니다. 괜찮은 판단이긴 해요. 데모노토에 비해서 워든 상대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타이밍이지 워든이 분맨 따라갔거든요. 스틸 두 번이 먹었어. 어택클럭까지. 아 이거 너무 뼈 아프죠. 와 이거는 디나이까지. 에? 이거는 속 선수가 얻어간 게 지금 엄청 큰데요. 품면을 따라간 게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사실 왜냐면 1렙 때 달리는 경우가 20번에 한 번? 한 30번에 한 번 그 정도거든요. 일단은 연구소 지역을 너무나 먹고 싶은 그 휴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안 땡겼을 때 연구소를 안 먹더라도 보통 1렙 멀티라거든요. 그러니까 나일 입장에서는 그냥 1렙 멀티 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안심하고 사실 네. 사냥하죠. 이거 분명 이거 미습 잡혔어요. 미습까지? 자 재미 좀 보는데요. 좋아요. 여기까지 재미 봤어요. 네. 이제 속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면서 라지컬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휴먼의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족 이러고 근데 홀업하고 자기 할 거 하는데 네. 휴먼은 베이스에 어쨌든 패머리 있어야 되거든 웬만해서는. 이거 이 사냥 견제 없어도 아까 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리샤 이렇게 많이 뛰어도 이거 내렸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판단이죠. 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추가 밀리샷 없거든요 이거. 야 근데 워딘이 밀리샷 끈기 잡는 동안 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도 속 선수가 어쨌든 컨트롤 좋아요. 워딘 소환 되면은 확실히 데모토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오거 워리어의 화력도 대부분 워딘이 받아들이고 중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어그로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 거기다 오버시어를 뺏겼기 때문에 보통 이 피자트가 잡히 2렙 지켜야 되는데 자 오버 위저드도 먹었고요 휴머니. 아 이거는 워든 재미 네. 못 봤어요. 오히려 분열이 아깝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러면서 워사냥이 뭐 준비라도 되나요? 아 그냥 아처 뽑고 있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아 이러면서 뭔가 워가 들어서 워사냥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아 올인이 올인 투어 트리스인가요? 자 투어 올인입니다. 속 선수가 아까 품맨이 본지는 살짝 봤을까요? 이거
상대가 올인일 때랑 투어 올인일 때랑 올인이 아닐 때랑 대처가 완전 다르거든요. 휴먼이 좀 그거를 캐치를 빨리 했으면 바람이 있는데. 자 이거 사냥하고 바로 용병 사서 투어 헌트리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밤으로 보여요. 보여요. 밤샤라 약간 애매하거든요. 좀. 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죠. 대충 알고 있었어요. 야 브리스트까지 샀고요. 톱맨 1 6개. 아 이거는 완전 게임 하기 싫은 나엘 입장에서는 아 뭐 이렇게 꼬임판이 있지? 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엘이 빨리 여기 잡고 아이템 주워서 2렙 중반 찍고 헌트리스 뿜어서 러쉬를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원헌트 러쉬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냥 간지러운 정도. 아 결국은 원은 안 줄 수밖에 없었고요. 사냥... 왜냐면 사냥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헌트리스를 뽑은 저게 인프라잖아요. 저걸 들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투 헌트리스로 올인을 가야 되니까. 자 지금 멀티가 건물이 완성된 상황에서 거기다가 네. 타워까지 완성된 상황에서 뭐 피난트 견제가 아프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아 지금 이게 마나가 빠지는 게 더 아파 보여요 지금. 그렇죠. 어 이거 워든 테로 에 막진 않았고요. 늘 얘기해 이거는 뽑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휴먼이 가장 이상적으로 막는 건 사실 타워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드 타워는 글스 타이밍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 그냥 품맨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짬이 난 다음에 용병 캠프 잡아서 미래 버즈를 찍고 용병까지 살 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베스트고. 결국 멀티를 한 이점으로 골드를 넉넉한 골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수비를 해내는 것. 왜냐면 지금 톱 선수가 홀업을 눌렀어요. 이거는 병력으로 막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건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아까 뭐 용캠 잡고 뭐 다 좋은데 용캠 안 잡아도 1의 버즈를 찍히면 대충 헌트리스 잡혀요. 자 그래도 그냥 바로 킬죠. 이거는 약간 원하는 곳에서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뒤에서 오고 노을이죠. 노을 오버시어가 좀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꼬였는데요? 아니 이거 사실은 속 선수가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원래 이런 싸움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속 선수가 지금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간을 끄는 게 이득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뭐 멀티 상점 같은 거 좀 지워줘야 돼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 포션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이건. 건물 하나 우선은 가드타워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상점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분명 상점을 올릴만한 그런 타이밍 여력은 있었는데. 자 CC도 완전 올인은 아니에요 또.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홀업을 했다는 얘기는 12시에 있는 위습이 자원이 되자마자 3로 바뀐다는 얘기건 좀 있으면 CC도 올인은 아닙니다. 상대를 잡기 위해서 워든 돌아가고요. 네. 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뒷면 한기 또 잘라주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속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거기서 좀 약간 허무하게 좀 병력들을 좀 많이 잃긴 했습니다만 멀티가 네.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CC 입장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게 뭐냐면 보통 나엘이 테크가 느려도 휴먼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워든이 4렙, 5렙, 6렙 막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네. 2렙이에요. 너무 낮아요 레벨이 지금.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초반에 오버시어가 스테다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좀 전혀 뭐 예를 들면 용병 캠프 사냥을 속한테 뒤를 밟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말 최악으로 레벨이 올랐어요 지금. 2렙입니다 지금. 다다음날 아침이 돼가고 있는데 경험치액 스콜즈 본차임. 오히려 속은 4렙 직전이고요 지금. 이거 워든 헌트리스 이 백어택도 늦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온 게 아니에요. 네. 다 끝났어요. 캐플린 컨트롤까지 휴먼이 이겨요. 나이프 돌려봅니다만 레벨업 4레벨. 아 오히려 나이트프 병력이 잡혀요. 아 크류 속. 물론 나이트프도 멀티도 준비하고 테크도 올리긴 했는데 야 이게 지금 휴먼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자 거기다가 워터 엘리멘탈 2레벨 워터 엘리멘탈 한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 게 사실 CC의 이 워든 선택은 궁극적으로 초반에 게임을 끝내려고 그냥 뽑은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팀에서는 워든이 정말 날카롭게 5렙 찍고 팻나 견제가 멀티 본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데몬의 부재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휴먼 유저들이 CGNG는 굴리거든요. 꼈어요. 저건 지어지는 건물 들면 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완성이 네. 돼서. 네.
드라이 뽑는데. 이게 지금 속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일 수도 있어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시즌진 굴리는 각이거든요. 근데 데몬 헌터 팬더랑 워든 다 혼자 시즌진 막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죠. 못 막아요 워든은. 그냥 워든은 고만 마리보다 못하거든요. 테스를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 냄새가 나긴 합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제플린이 네. 정확하게 트리 오브 라이프 위에 네. 깜짝 놀래서 자리에 앉아야죠. 이게 멀티타임이나 테크가 빨라도 워든은 시즌진에 휘둘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멀티나 테크가 너무 늦어요. 지금 나일테프 멀티가 이게 지금 슈머니 캣을 누르고 있을 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휴먼은 빠른 멀티를 해놓고 버티면서 나이트엘프는 빠른 테크. 제가 오늘 중계가 길어질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지금 지지쳐야 멘탈 가지고 다음 경기 가는 거예요.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맞지만 이 게임의 결과는 CC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틀어졌거든요 지금 게임이. 이것까지? 뭐 아이템 정도. 어 워제리. 아 제이멀티 준비해요. 어디 뭐 밀리샤 오나요 미니맵에서? 아이고 멀티 쪽에서 그냥 이분 보냈네요. 이거 CC 선수가 어쨌든 프로 선수잖아요. 감독이나 코치가 수건 던져야 돼요. 에너지 펜던트! 네. 아, 마운틱인 게 있는데 에너지 펜던트! 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진정장 같은 거죠, 에너지 펜던트는. 그렇죠. 그럼 저 워든도 경험치채 그나마 다행입니다. 4레벨. 판다리 무르마스터 뽑았으니까 아... 이거는 경험치채금 판다리 무르마스터가 먹어야죠. 펜더는 말 그대로 소비 마스크 좋습니다. 워든 원영웅의 어떤 레벨업이 중점이 돼야 되는 영웅인데 말 그대로 CGN진 막기 위해서 3렙 찍으려고 빨리 뽑은 거였지 급하게. 아이고 속선수 50세이브 없이 그냥 다이렉트 찍었다는 얘기는 상대가 준비되기 전에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이쪽 멀티도 사실 나이텔프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 기본 병력이 지금 속선수가 잡힌 게 없어요. 아무리 풀면 약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크메지 레벨이 높고. 아 여기까지 바로 가져갑니까? 몰아주면 막힌 3렙이에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굉장히 아픈 타이밍이긴 한데 안 아파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히 저기가 좀 기울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약간 계란까진 아니고 카주얼 정도로 바이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의미 없어요 지금. 어 뭐 건물 몇 업이에요 방업? 드라운트가 건물을 못 부시는 건가요 방이요? 혹시 방사업 누르고 있나요? 주먼?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네요. 우리가 카메라 들이대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했을 때 옛날 양심 냉장고 이런 거 받았잖아요. 막 정지선 딱 지키고. 네. 자 그래도 건물을 그냥 내주나요? 내줘 된다는 건가? 멀티 밀면 내가 더 이득이라는 뜻인가요? 사실 저거 부시는 시간 동안 150원인가 건물? 옆에서 다시 지어도 그만이에요. 슈레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저거는 말 그대로 제발 시즌지 굴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워크샵 기껏해야 한 개나 부시고 왔겠네요. 아이고 수리가 하나 보셨습니다. 네. 문제는 제이멀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틱당 21을 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0세이브 하면서 멀티 하나 있을 때보다 자원을 많이 캐는 거란 말이에요. 아 속선수도 확실히 늘긴 늘었네요. 여기서 네. 딱 해주고 또 제플린 태우고 물론 지금 아 그러면 사냥까지 네. 이게 휴먼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설사 시즌진 막히는 그림이 나와도 힘싸움을 이겨요 삼영웅이. 경험치제까지 마기로브까지! 아하 이게 시즌진이 제거할 수 있는 유닛이 판다리 브루마스터 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아 저 얻은 평타로 시즌진 언제 잡습니까.
그러면 저거 제가 시즌 취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속대 CC AWL 아프리카 TV 워크래프트 3 리그 AWL입니다. 아, 로고가 네. AWL 로고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ASL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의 S자랑 요 아프리카 A자랑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워3는 이제 워크래프트 3 느낌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런가요? 네. 마음에 들어서. 뭔가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지금 CC 선수의 사냥터가 오히려 대단하거든요, 지금. 아, 그럴까요? 네. 앞마당 선택을 했습니다. 앞마당. 이게 앞마당이 풍면 견제 와서 여차여차 하면 약간 무너질 때도 간혹 있거든요. 네. 밀리샤가 우선 체크하러 갑니다, 바로. 자, CC 선수가 테레나스 스탠드를 선택을 했다. 좋죠? 테레나스 스탠드가 휴먼데 나엘이 아니라 휴먼데 다른 종족이면 네슈라나스라고 불리는데 나엘 같은 경우에 휴먼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엘도 그렇죠. 패머리 쉬운 맵은 나엘을 원래 좋아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 맵의 구성이 3렙 코스가 쉽고 뭐 이런 것들이 나엘들이 좋아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워든 쇼가 많이 나오는 맵이기도 하죠. 테레나 스탠드 그렇죠. 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약간 교집합 같은 거예요. 제 방송의 어떤 시발점이 됐었던 아프리카와 제 방송의 어떤 스타트가 됐던 게임이 워크래프트 3가 만난 이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한 2분 정도 지금 숨 참고 있다가 지금 공기를 들어마신 느낌. 굉장히 상쾌합니다. 자, 밀리샤가 달리는데요. 이거 1대1이거든요, 지금. 자, 우선 사냥은 못해요. 아, 선수가 휴먼이 이런 플레이. 자, 견제. 1렙 멀티로 이제 약간 우회한 거죠. 견제하다가 저쪽 네. 사냥 멈췄다 그러면은 떡볶음에 제사 지내는 거고요. 또 확실히 몹이 약해가지고 보통 이런 견제가 들어오면 휴먼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진 않네요. 몹이 워낙 약하니까. 데몬이 스킬이 마나본이 없나요? 빗나가면 아까부터 두 번째 워제를 소환시켜줘 그냥 주네요. 소환에 마나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질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이벤트를 찍었던 것 같아 그냥. 네. 그렇죠. 이벤트 뜨죠. 빗나감 떠요. 아까도 제가 사냥을 저기 멀티전 사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경기 틈에서도 그렇고 안심하다가 좋아요. 차석 선수 확실히 예, 플레이가 사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게 꼬일 때 워크래프트가 거기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휴먼 중에서 유일하게 리프만 하던 건데 데몬이나 불마처럼 강력한 영웅이 자 어제 네. 데몬한테 집에 가야 돼요 지금 어택클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한 대도 날아가면 근데 이거 물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는 러시 휴먼이 생각보다 좀 막기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품면이 좀 많이 끊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 문을 마시고 근데 2차 러시 오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이거 버스트 신발 탈포 신발 안 사나요? 신발은 골드가 안 돼서 못 산 것 같고요. 탈포를 본진 이쪽으로 왜 신발 사러 가나요? 데몬이 빠지면서 신발을 샀나요? 아 샀네요. 신발 사러 이게 속 선수가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휴먼 중에 유일하게 리프가 하는 플레이거든요. 불마나 데몬이 이제 아메를 때리러 올 때 아메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풋맨으로 비비는 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봤는데 속도 그걸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속이 중국 휴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베껴오는 것도 있지만 컨트롤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력도 아서가 사업이 안 돼서 은근히 저 심시티 안쪽에 있는 타워가 클릭이 안 됩니다. 이거는 워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블리자드 게임이 좀 약간 이런 게 많은데 잘 가끔 클릭이 안 되고 막 빙빙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도 타워
막기가 예, 어려워요 지금. 아차가 여섯 기가 헌터솔 있나요? 나의 본진 헌터솔 있나요? 이거 아탈 올인인가요? 헌터솔 없어요. 아탈 올인인가요? 아처 올인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선 세컨 타이밍에 힘 바짝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차크나 리마인드가 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인피 상대로 뭐 올인성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리마인드나 차크가 굉장히 잘하는 전략인데 CC가 지금 엇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나갈 수 있지 뽑아서. 아 이게 안 잡혀도 문제, 안 잡혀도 지금 아크메이지나 체력 빠진 풍면이 피를 채울 동안 멀티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 그냥 빼놔요 이거. 아 상점도 완성이 돼 있는 것도 시간을 드린 건데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요 지금. 속 타겠는데요. 자 바로 내려오면 포탈 타야 돼요 이거. 아 포탈 없죠, 포탈 없죠. 근데 또 바로 내려오기도 그래요. 피가 좀 차야 되니까. 윈드 지어지고 있고 거기다 윈드 앞에 또 상점이라도 하나 지으면 이건 거의 사형선고에. 아, 사형선고.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렙 멀티의 단점이 3렙을 못 찍었고 용병 캐프를 트라이 안 했기 때문에 용병 같은 거 못 사요. 단순 품만 아메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블리자도 내려오고 이거는 뭐 이거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퍼부어야 됩니다. 지금 나엘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뭐냐면 큰 피해를 주기보다는 아처 숫자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타워 타이밍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탈론이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탈론 나오면 이제 타워가 완성돼도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아 이것도 데몬이 붙여놓는 컨이 쉽지 아메가 도망가는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아 저 컨트롤 까다롭습니다. 아메가 와서 아처 활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예, 3렙 찍었어요 그래도. 2레벨이에요. 아, 2레벨인가요? 네 아크메이지 2레벨입니다. 아하 그 사이에 데몬은 깡패 역할 하고 있고요. 오 포탈 없거든, 포탈 없거든요. 죽었네요 전사. 아하 아, 이거는 지지 쳐야 되겠는데요. 2렙이라서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 탈론 나오.. 아 이제 나왔어요. 나왔어요 탈론까지. 탈론 나왔습니다. 탈론 나왔어요. 어휴. 탈론 뿜어져 나옵니다. 탈론이 정말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총체적 난국이고 네 이제는 매직 데미지인 탈론이기 때문에 헤비아머 타워도 모이면은 사실 그렇게 위력 무섭지가 않고요. 저 타워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속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타운홀 바로 밑에 타워를 지으면 아탈이 점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칸에 띄어졌거든요. 이러면 타운홀에 걸쳐서 못 때린단 말이에요. 좀 더 아래로 내려야 되거든요. 아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요. 아 자 이거는 헤비아머 안 되죠. 아크메이지 피는 얼추 채웠나요? 대폭 웨이크인가요? 네 대폭 웨이크예요. 아 이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아 이게 또 지금 채팅창에서 나온 말 듣고 저도 방금 알았는데 찾아준 인피거든요. 아 인피예요. 속 이렇게 게임 잘해놓고 회사전에 인피를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밀리자가 견제를 성공을 했는데 빠르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CC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멀티가 시나리오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쪽 멀티가 내려온 김에 바로 눈에 보이니까 긍정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멀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GG 나옵니다. 아.